없다. 주 예수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한 심령들이 이 시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위로함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일들을 주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욥을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의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효자였고 믿음의 삶을 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꾼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팔려가 남의 집에서 충실한 일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주인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요셉이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자리에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요셉의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봐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을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르게 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는 정금같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전보다 몇 배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픔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표준 새 번역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려운 모습만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될까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물론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우겨싸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들 많습니다.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정을 파고 그래서 실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잘 될까 싶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다시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의 안타까운 일들도 하나님은 다시 좋은 것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일으켜 세우셔서 부흥케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이라도 이기게 하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거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망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아니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절대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질 때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붙드는 한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망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불행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절망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망한 우리들을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편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행복하도록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별의별 짓을 다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한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감히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왔던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름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다고 기죽거나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굳게 서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감히 그 어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감히 누가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끊습니다. 끊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실패인 것 같고 망하는 것 같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섰더니 그가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욥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섰더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패한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내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하며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 끊쳐지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며 나의 인생을 계획하실진데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며 그 무엇이 나를 절망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세상 만천지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욥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신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